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3일 기해년 을해월 갑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낮에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운세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갑목이 뜬 날이죠. 또 이제 히스토리를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2월 7일까지는 이제 병자월이 오기 직전까지는 을해월입니다. 기해년의 을해월인데,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을해월은 기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을해월은 특히 무토 7일, 갑목 7일, 그리고 임수가 16일 이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음수는 한달 운으로 작용을 하지만 지금 빼고로 작용하고 있는 든든한 지원군인 임수가 한해 전체의 운이었다는 것을 봐야 하고요. 갑술이잖아요. 오늘 들어온 게.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또 저희가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일간 보기 전에 항상 그날의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갑목 입장에서는 천간에 겁재가 있고요. 기토죠. 기토가 또 있네요. 그러면 정재, 그리고 해수. 해수는 편인이 되죠. 술토는 뭐가 될까요? 편재가 됩니다. 네, 그럼 갑목 입장에서는 오늘 주인공이 갑목이니까 얘는 장생지가 되고 해자축이니까 술토는 뭐가 됩니까? 신유술이니까 가을의 마지막 절태양의 양지가 되죠. 오늘 에너지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겠죠?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이 해의 서포트를 받고 있고 매우 바쁩니다. 장생이잖아요. 일단 환경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장생이라는 건 장생은 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경제 활동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이거는 겁재가 지금 장생이고, 정재가 장생지니까, 각 기둥별로 보게 되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해가 태지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요것만 따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을해라는 것도, 을목 입장에서 해수를 보면 얘는 사지니까, 겁재가 사지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상태가 좀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바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후다닥 지나간 거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본인이 굉장히 동분서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본인이에요. 나 자신, 일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사건, 사고를 쳐서 내가 수습하러 다닌다거나,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빠지겠네요. 돈은 들어왔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금융의 흐름 자체가 오늘 어떤 뭐 대출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각 일간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예, 몸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동도 많고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런 것이 오늘의 에너지 흐름이고, 이제 각 일간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특강 제가 또 모집을 올려놨는데 매달 계속 할 거예요. 모일 때까지 계속 할 거고, 모이는 달도 있고, 안 모이는 날도 있어요. 모이는 달에는 아기자기하게 소수 인원으로 나갈 거고, 모이지 않을 때에는 그냥 폐강을 할 겁니다.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특강 모이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가에 받으시면 돼요. 근데 비용이 비싸요. 1대1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다 녹여서 강의 때 드릴 거고요. 속성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하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독학하시면 돼요. 인연이 되시는 분들께 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초 과정만 모으죠. 워낙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갑술이잖아요. 이 술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앞에는 기해년의 을에라서 차가운 겨울이지만 이 술은 보일러 글자거든요. 보일러죠. 근데 금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갑목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날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갑목일간 분들의 하루를 한번 뜯어볼게요.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비견이 양지에 놓였죠. 주변 사람들이 비견이에요. 친구, 직장 상사, 뭐 가족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 비견분들,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도와주려고 그래요. 특히 투자, 또 지원, 금전적인 지원, 또는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지원, 응원들, 어떠한 도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갑목분들은 오늘 본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받는 것들이 많아요. 챙겨준단 말이죠. 선배나 후배들, 혹은 내 밑에 직장 동료들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겁재가 임묘지에 놓인 날입니다. 이 술토에서 임묘가 되거든요. 을도 임묘가 되고 임묘되는 게 오늘 좀 많아요. 주변 사람들, 역시 직장 동료, 나랑 경쟁하는 수험생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뱅글뱅글뱅글 제자리를 돌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을목분들이고요. 이제 화일과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일적인 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을 일이 생기고요. 계약이라든가 거래, 구매, 혹은 개인 간의 약속, 기업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이 정체되고 지연이 되겠습니다. 원래 몇 시까지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거나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 현장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늘 애로사항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펑크가 난다거나 택배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의 흐름이 지체되고 지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은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계약 또는 어떤 일의 실적, 또 수험생이시라면 학업의 성적 등이 올라갑니다. 또 일뿐만이 아니라 연애 사업들도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구체화가 되고 또 현실에 이런 것들 많이 반영이 돼서 늘 꿈만 꾸고 정진만 하셨던 부분들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구체화가 됩니다. 프로포즈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프로포즈. 결혼 반지, 약혼하자. 이런 또 고백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네, 무토 분들은 관이 들어왔죠. 편관이 임묘지에 놓인 날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가 분들은 회사에서 일이 좀 부진해요. 그리고 실적도 저하되고 또 실책 일에 있어서 실수를 할수 있는데 이 실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비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비난받고 수습을 하면 되겠으나 문제는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비난이 이어질 수 있고 구설수가 따를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토분들이 좀 힘이 들것 같아요.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 분들은 정관이, 갑목이니까 정관이 양지에 놓인 날이고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발전이 또 예상이 되네요. 또 거래가 있어야 하는 프리랜서 분들은 새로운 거래들이 자꾸자꾸 이어지고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늘은 긍정적인 날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나니까 일도 많아지고 또 금전적인 거래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매우 긍정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재가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연장자들에게 든든한 지원이나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고요. 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봄에 태어나신 경금분들이 힘드실 텐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운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봄에 태어나신 경금분들 중에서 금전적으로 힘드셨던 분들은 이런 금전적인 도움이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안정된 도움이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가 대출금을 좀 도와준다거나,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힘들었는데, 경금분들을 법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소개시켜준다거나, 이런 도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볼게요. 네, 신금분들은 정재가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 금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카드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일단은 운이 오늘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카드 같은 거는 좀 골치 아프잖아요. 분실 신고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카드 분실, 지갑 분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수. 임수분들은 식신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 사업가 혹은 직장인 분들은 일적인 판단력에서 오늘 실수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과 마찬가지로 구설수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에 대한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나 오늘 임수분들은 좀 이런 게 수습이 좀안 되실 것 같아요.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인데 일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할 뿐더러 심지어 이런 본인의 일뿐만이 아니고 주변 일까지 수습을 하게 돼요. 주변 일까지 수습.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이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는 이 계수분들이 맹활약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수분들 안 좋은 날이 더 많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렇게 중간중간 좋은 일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살펴봤고요. 예, 아침에 출근 잘 하시고,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예,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